제11회 서구문화회관 가곡음악회 사회를 맡은 정명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작은 음악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 서구문화회관 가곡교실은 2009년 3월에 창단되어 지금까지 9번의 정기연주회와 10번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이제는 서구 가곡교실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서구 가곡교실 심화반이 개설이 되었고 올해는 이태리 가곡반이 개설이 되어 우리 회원들은 어느 해보다도 가곡 사랑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마추어 분들이라 떨리고 긴장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실수하시더라도 큰 박수로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2013년 전국음악콩쿨 대상자인 수상을 하신 유태영님을 소개합니다. 전국 성악 콩쿨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동선 작곡의 그리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멀리 유라에서 오신 김복현님께서 동강은 흐르는 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성악 콩쿨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신 김일주님께서 트리스테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가곡교실의 이경자 회장님 순서이신데요. 이경자 회장님은 우리 서구 가곡교실을 창단하시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신 분입니다. 가곡경연대회에서도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2016년에는 스마일링 전국 한국 가곡경연대회에 특별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들려주실 노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멀리 경산에서 이곳까지 참석을 하시는 분입니다. 산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새도 우리 나무 산새는 내 운호 심에 삼고 연남아 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니 낯설게 오늘도 하루길 할심리 돌아서서 욕심이 가기도 했소 불기 불기 다시 불기 산수가 산에 다시 불기 마음이라 잊으련나 15년 전못 잊겠네 산에는 보는 눈 별에는 뽑는 눈 산새도 허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다음은 우리 가곡교실의 이정민 고모님께서 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패티김의 사랑의 맹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죠.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성류의 이 가림 시인의 성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류 이가림. 언제부터 이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 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가는 어둠을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 이들에 받아주소서. 이번 순서로 곽동진님께서 부르실 노래는 사람 하나의 행복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남은 사랑 하나의 삶 행복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건수님께서 그리운 그 얼굴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교실의 회원이지만 가곡이 아닌 한국 민요 한우백년을 고동현 박춘선님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간반 부회장님이신 최대석님의 순서인데요. 김진우 작곡의 나 그대를 위하여를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위하여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속 김명희님께서 부르실 곡목은 만남 그 먼 날을 기다리며입니다.
심화반 홍삼열 회장님께서 황혼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것만 생각해도 일반부에서 최우수상과 2018년 예가 전국 성악 콩쿨 성악 콩쿨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예종혜님의 고향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꿀이 하게
달 바로 해가며 별은 모르도 상골짜기 분고 초가 마을에 봄이 오면 가지 마라 어쩐지 한겨울이 이제는 손모아 눈을 감어라 고향집 살이 우레 한방 눈이 사이네 고향집 살이 우레 Thank you.
순서는 특별 순서입니다. 우리 서구문화회관 가곡교실에서 노래를 지도해 주시는 바리톤 오기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시대 들까 두려워.
2018년 제6회 예가 전국 성악 콩쿨에서 금상을 수상하신 차대환님. 차대환님은 날 잊지 말아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흔들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호님의 목소리로 그리운 금강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모두
이영조님은 2017년 예가 전국 성악 콩쿠르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국 민요인 신고산 타령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삼수갑산 모두 다래는 아이 그릇을 끌어줬는데 나는 언제 님을 만나 얼 그릇을 끌어지느냐 얼랑 얼랑 거야 거야